박지민 네. 기자 어서 오게. 아 오랜만입니다. 아 박지민 기자가 그 유튜브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아요. 아 네,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 사람들의 이런 이중성 자네가 네. 좀 알아야 되네. 아 유튜브 댓글은 저도 열심히 보고 하나 하나 캡처해서 제가 포트폴리오로 만들려고 인쇄도 하고 인화도 하고. 네. 유튜브는 악플 비율이 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 얼굴 좀 어떻게 하라고.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 자 그래. 어때 그동안 잘 지냈지? 아 잘 지냈습니다. 그래도 여기 너무 오고 싶었는데 어. 좀 이것저것 일이 있어가지고 막상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반갑고 좋네요. 아, 미안한데 저 우리가 좀 안 부른 걸로 해다오. 너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나온 걸로 하지 말고. 아니, 부탁 좀 하게.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 계속 오셨는데 어. 막, 아니 사람들이 막 제 근황을 매불쇼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뭐 대외적으로 어디 나가고 이런 게 없으니까 다들 제가 여기 안 나오니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아. 심지어 어떤 분은 최욱 씨랑 싸운 거 아니냐. 아 뭐 그런 말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남친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한 명으로. 아니 왜? 근데 카톡 보면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아 그래? 네. 근데 거의 남자 얼굴이 안 보여. 네, 실루엣으로 돼 있어. 실루엣으로. 근데 왜 완벽하게 공개를 안 하고 그렇게 했나? 아니 뭐 거의 자세히 이제 확대해서 보면. 아 그래서. 네, 자네 요즘 저 텔레그램 쓴다는 얘기가 있던데. 텔레그램 어디 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헤드라인으로. 예, 헤드라인은요. 아, 저는 이거는 좀 사건이 자꾸 다른 데로 불똥이 튀는 것 같아가지고. 뭐야 또? 버닝썬 사건? 네, 버닝썬 사건이요. 이게 또 고준희 씨한테 자꾸 또 튀고 있잖아요, 불똥이. 근데 지금 그 쟁점이 그쪽이 아닌데 자꾸 연예인들한테 맞춰지는 것 같아요, 초점이. 이게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두고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이제 막 수사권 조정 문제로 싸우고 있는 과정인데 자꾸 그 연예인 문제로 이게 확대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좀 본질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걸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수사권 분쟁으로 이건 결정이 됐나 이거는? 수사권 분쟁 문제야 이거는? 수사권 분쟁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 전선을 넓히지 마. 왜 자꾸 넓혀? 이 두 분 리액션 뭐. 그 거기 가봤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네. 버닝썬 클럽에. 아 거길 가봤는지 궁금해하시네. 아 궁금해하시네 실제로. 가봤지 아, 뭐. 아 저는 안 가. 가볼 수 있지 뭐. 아 저는 클럽을 안 가봤어. 아 갔어. 표정은 무조건 감동입니다. 아니에요. 진짜지. 만수르 세트. 아니 그 만약에 버닝썬에 한 번이라도 목격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MBC 복지가 안 된다. 아 진짜 전 버닝썬은 안 가봤어요. 아레나. 아레나 갔지. 버닝썬은 안 가봤습니다. 버닝썬은 안 가봤다. 아 버닝썬이 생기 전에 아레나가 대박이었다더라고요. 아레나. 네. 아 성접대 의혹이 있는 아레나. 아니야. 그러니까 아레나가 이제 그곳이라고. 아니, 클럽 갈 수 있지. 갈 수 있지. 그걸 왜 감추냐? 아, 차장님 안 가셨습니다. 나는 클럽 그거야 그 입구 컷. 네? 그게 뭐야? 이 입구에서 제지당해. 아 입구에서. 아 입구에서 난 못 들어가. 한 번도 못 가. 한 번도 못 가봤어. 안타깝습니다. 그 재미있긴 재미있구나 가면은. 아 저는 근데 옛날에 몇 번 가봤는데 그 음악 듣고. 아 음악 들으러 가는구나. 거예요. 무슨 재미야 거기 가서 이렇게. 음악이 크게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아, 집에서 그렇게 크게 들을 수 없으니까. 집에서 크게 들으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렇구나. 음악이 되게 좋아요. 사운드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아무튼 지금 좀 전에 언급한 그 배우 난 그런 식으로 네네. 좀 실명 공개 안 했으면 좋겠어. 제가요? 아니 그러니까 너뿐만 아니라 네. 언론에서 그거는 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모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그 승리가 있었던 그 카톡방에서 사업가가 해외에서 오면은 이들이 이제 연예인 여성 연예인을 그 자리에 앉혔다. 근데 그 여성 연예인이 누구냐 해가지고 네티즌들이 여자 연예인한테 가가지고 당사자 맞아요? 아, 뭐 이렇게 확인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댓글들이 뭐 10개 정도만 쌓여도 그 기사화되고. 그렇죠. 아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표적이 되면 네. 바로 그냥 또 이렇게 기사 나고 그러니까요. 드라마 하차되고 아 너무 억울해. 이게 너무 억울해. 너무 심해. 저 억울한 거는 진짜 제가 너무 알아가지고
야, 전선 확대시키지 마. 하지 마. 어, 하지 마, 하지 마. 아, 그쪽으로 물타기 아, 가지 마. 올라가네. 아, 안 돼, 안 돼. 어, 여기 유튜브 아니잖아. 아, 네. 억울한 건 자기가 잘 안 돼. 자, 그러면 헤드라인 뽑고 마무리 짓자. 네. 아, 어쨌든 이 사건을 가지고 변중만 올리지 말고 사건의 본질을 보자. 본질이 뭔가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마무리. 본질? 본질만 보자면 본질 검경 수사권 저기. 네, 본질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뭔데? 검경 뭐 그런 수사권. 거. 검경. 아, 그게 본질이야? 네, 얘는 이게 그렇죠. 본질이야.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결국 이 사건이 어. 지금 뭐 김학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 어디서 들은 얘기야 너는? 아, 이거의 본질이 밤새 조사를 했어. 아,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것의 본질은 검경 수사권이다라는 결론을 지은 거구나. 그렇죠. 이게 어. 뭐 연예인들이 뭐 해서 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뉴욕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는 김학의 밀고 검찰 쪽에서는 버닝썬 밀고. 아, 그래서 뭐 똥통 싸움이 되고 있지 않나. 어, 똥통 싸움. 똥통 싸움. 어, 그래. 어, 내가 생각하는 본질과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 어, 차장님 본질. 어,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유착 관계, 경찰과의 아, 그쵸. 유착, 그것도 있죠. 그리고 마약, 어. 아 그렇죠. 뭐 탈세, 어. 그렇죠. 뭐 이런 거 위가 우리 박지민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지. 결국은 이, 그쪽으로 귀결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터지니까 또 이제 경찰 쪽에서 또 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경쟁적으로 그렇게. 경쟁적으로. 아. 좀 멀리 사건을 아 멀리 봐라. 네. 아, 크게 봐. 크게 봐라. 본질을 보라는 거야. 어, 하나 또 배웠네. 본질. 아 본질 본다. 깊이. 아 깊이 봐라. 지금까지 박지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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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을 마십니다. 젊은 감성이에요. 아 젊은 감성이래요. 아 이게. 네. 아 저는 이거를 공감해야 아. 차장님 국장님도 아 젊어지는 거야? 인싸가 되는 거예요. 인싸 진짜 여기서 춤 한번 춰줘야 돼. 아니 근데 그 몸이 움직이질 않아. 무슨 춤을 춰야 돼 여기서? 몸 자체가 움직이질 않아. 전혀 신나지가 않습니다. 몸이 이제 들썩거려지지가 않아요. 아, 예를 들어 클론의 꿍따리 샤마라 하면은 몸 들썩거려지거든요. 아, 그럼 박자 정확히 맞추지 우리는. 아.